네, 시장 분위기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근 시장이 조정에 들어왔고요. 네. 뭐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은 크게 나오지 않는 것 네.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국채 금리 때문인 것 같아요. 어제도 미국 증시가 약간 흔들림이 나왔다가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떻게 이제 10년물이라든지 2년물이 좀 많이 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난주에도 미국 증시가 조금 버벅거렸었던 것이 국채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4%를 돌파했다라는 거, 2년물도 5%를 돌파를 하면서 약간 그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긴축 더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감들 때문에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6월 20일 정도서부터 외국인들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누적적으로 계속해서 매도가 좀 늘어나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실질금리 차이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실질금리가 1.9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0%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2% 정도 수준입니다. 이 실질금리라는 거는 이제 현재 물가 상승하고 기준금리하고 비교했을 때 그 금리 실제 적용되는 금리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미국만 지금 실질금리가 플러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주식시장이라든지 혹은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 대비해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13일에 금통위가 있는데 여기서 동결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4회 연속 동결하게 된다면 7월 달에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마지막일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또 실질금리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겠지만 7월 말 이후에도 수급이 바로 개선되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좀 우려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국채금리가 추가적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10년물이 5%까지 갈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4%를 다시 넘어가면서 뭐 4.2%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 또 실질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그 계리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 지수는 조금 조정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어찌됐든 120일선 한번 거의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준다라면 한 20일선 언저리까지도 한 이번 주까지나 다음 주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20일선 사이 60일선이나 20일선 그리고 120일선에서 어떤 기간 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지금보다 조금 더 조정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은 대체적인 좀 의견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느 쪽을 좀 보고 계세요? 만약에 조정에 들어오면 지금 구간은 사는 구간일까요? 파는 구간일까요? 저는 뭐 일단은 그 전부터 한 6월 중순부터 약간의 기간 조정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너무 주식 비중을 높이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었고 만약 현금 비중이 있으시다면 저는 뭐 최악의 경우 2400 언저리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뭐 저는 기간 뭐 건전한 조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520포인트인데 여기서 2450이나 2400 한 20-30포인트까지 하락한다고 해도 뭐 한 3% 정도 주가 지수가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시장은 끝났다고 보고 있지 않고요. 다만 이제 이번 주 주말부터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주 중심으로 해서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고요. 특히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게 SVB 사태가 3월 말에 3월 중순에 좀 발생했기 때문에 그 2분기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은행사들이 잘 이겨냈는지 여부가 그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월말로 가게 된다라면 또 다음 주가 당장 넘어가게 된다라면 또 그 FOMC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가격 조정 가능성이 좀 있지만 그 이후에는 또 충분히 반등을 한번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강했던 섹터가 8월달, 7월 말이나 8월달에 반등이 나올 때 같이 그들 섹터가 강할 거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라든지 조선은 저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기보다는 자동차고 조선은 먼저 선침위가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이런 종목군들은 선침위보다는 좀 확인을 하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이 오면은 자동차라 조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도 상관없다. 네.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자동차랑 조선도 뭐 워낙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떤 쪽 보고 계세요? 뭐 자동차는 일단은 부품사들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고요. 앞서서도 저희도 네. 이제 연결하셨던 분도 보니까 부품사를 보고 계시던데 네. 그분은 현대모비스랑 화신 이야기하셨고 네. 뭐 대표님은 어떻게? 저는 일단은 만약에 보신다라면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다 비슷합니다. 현대오토에보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좀 바닥을 좀 탈피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전기차 부품주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전기차 부품사들이 현대 기아 자체가 영업이익률이 한 5% 미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품사들이 높은 영업이익을 가져갈 수가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본다라면 한 8에서 9% 이상으로 영업이익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품사들도 영업이익률이 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전기차 부품으로 갈수록 영업이익률이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부품사로 전환하고 있는 기업들을 계속해서 추적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부품 쪽 보자라는 이야기 벌써 저희 또 굿모닝 세븐 시작하면서 두 번이나 나왔고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엔터주 쪽은 어떻게 보세요? 약간 좀 꺾였어요. 네. 좀 많이 오른 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안 좋은 뉴스들이 좀 연속해서 나왔죠. 첫 번째는 지난주에 이제 공정위 관련해서 좀 이제 소속사들이 기획사들이 조금 불공정 계약을 좀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죠. 뭐 이거는 오래된 관행이었죠. 이게 꼭 나쁘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조사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좋은 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지만 어저께 오전마저도 개장했을 때 엔터사들의 주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딱 그 하이브가 이제 관련해서 안 좋은 뉴스가 한번 나왔죠. 그 팬 미팅을 하는데 조금 과도한 몸수색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좀 크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기 악재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전체 매출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K컬처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가 뭐 별로 요즘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일본의 그 전 세계 그 음반 시장에 차지하는 점유율이 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침투율이.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한 3% 미만이라고 해요. 그러면 상당히 여전히 그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은 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콘서트라든지 앨범 판매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 오히려 좀 조정 시에는 저는 엔터 관련돼서 좀 관심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YG 플러스를 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뭐 JYP 엔터든 YG 엔터테인먼트든, 주가가 더 올라가면서, 더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다면, YG 플러스는 딱 실적 발표할 때만 오르고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면 박스권 지금 하단에서 한 6,000원 정도면 혹은 조금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120선을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적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적 발표하기 전에 조금은 모아가면서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해 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어제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뭐 7% 이상 떨어졌던 네. 것 같은데 사실 요 악재가 그만큼의 위력이 있는 뉴스는 아니었던 것 같고 뉴진스가 최근에 내놓은 노래가 약간 별로였고 네. 네. 그런데 모멘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 정국이 이제 보니까는 새로운 싱글 앨범을 네. 낸다고 하는데 그게 조금 강력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 좀 반영됐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월 달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 말부터 많이 올라왔었고
4월 달에 SM 논란이 마무리되면서 그 이후에도 주가가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고,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한 25만 원 언저리까지 조정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서도 어느 정도 지지력이 확인된다라면 한 7월 말 이후, 7월 중순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좀 점진적인 반등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지선을 하이브는 25만 원대가 만약에 지지가 되는지를 좀 보자라는 네. 의견 함께 듣고 왔고요.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해주신 조선주도 좀 짚고 갈 텐데, 조선주는 뭐 계속해서 긍정적인 네. 의견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장에 좀 믿을 구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월요일에는 상당히 좋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화요일부터 어저께까지 그냥 반등 한번 없이 하락세로 마감했거든요. 또 조금 안타까웠던 건, 아쉬웠었던 것은 정강 후약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어제도 그래도 한 2시까지는 잘 버티나 싶었는데 막판 1시간 남겨놓고 상승폭을 다 반납하면서 마감을 할 정도로 그 후반부가 좀 힘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했던 쪽은 자동차고 조선 두 섹터입니다. 뭐 자동차는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었고 조선주들도 중간중간 말씀을 드려왔는데, 결국엔 상반기에도 안정적인 수주가 발생을 했고 하반기에도 이러한 모멘텀이 이어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특히 최근에 조선 섹터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메탄올 관련된 그 배 관련 메탄올 선이라고 하죠. 메탄올 선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그 55척, 56척 정도가 수주가 된 그 전체 발주가 됐는데, 그 중에서 26척이 LNG 선이고요. 29척이 메탄올 선이라고 합니다. 그 LNG 선은 이제 LNG를 싣고 운반을 하면서 그 LNG를 연료로 활용을 하는 게 LNG 선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메탄으로 이제 LNG보다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좀 최근에 LNG보다 메탄으로 조금 더 주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이슈가 된다라면, 그동안에는 이제 하나 오션이 거의 대장주 성격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라면, 이 메탄올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현대중공업 그 그룹이 조금 더 기술 우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형 정도, 중소형은 현대 미포조선이 좀 생산을 좀 하고, 중대형은 HD 현대중공업이 좀 전담을 좀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최근에 보면은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이 상당히 완만하게 거의 조정 없이 주가가 어느새 9만 원에 있던, 4월 달에 9만 원 하던 주가가 14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 메탄올선이 조금 더 주목을 받는다라면 HD 현대중공업이 추가적인 어떤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하이로코리아는 신고가 행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성강밴드라든지 동성화이트 같은 기업들도 거의 직전 작년 고점 이상 언저리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LNG 선이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배라는 게 지금 수주한다고 해서 내일 공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 3, 4년 뒤에 공급되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그동안 누적되어 있는 수주량은 LNG 선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동성화이트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경쟁 업체가 아직까지는 화재에 관련돼서 완벽하게 그 정비를 한 건 아니다 보니까 반사 이익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조선 업종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네. 좀 유지를 하셨고요. 이어서 인프라 관련주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관련주도 역시나 믿을 구석이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은 공급망 재편성 이런 부분들이 투자를 특히 미국, 유럽에 계속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수요를 좀 증가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가 늘어나는 것도 관련된 수요를 늘립니다. 특히 이제 주요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면서 광산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굴삭기, 중장비에 대한 수요는 진짜 여러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러우 전쟁 종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관련된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회복시키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투자, 공장 증설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중장비 관련해서 계속해서 꾸준한 관심도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HD 현대 인프라코가 좀 꾸준한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아까 제가 조선 기자재 말씀드렸는데 중장비 부품사들도 최근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DY 파워 같은 경우도 충분히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프라 쪽 하면은 먼저 움직였었던 게 송배전 쪽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은 이미 작년부터 꾸준한 상승을 좀 이어왔는데 어쨌든 변압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수요는 꼭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베트남도 지금 변압기가 좀 부족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많이 오른 기업들이 좀 부담된다라면 최근에 좀 상승 탄력도가 붙고 있는 일진전기라든지 재롱산업 같은 기업들도 계속해서 주목해볼만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왔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